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어떤 상시형 개념에서 알아두면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식.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접지예요, 접지. 자, 그럼 접지란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이게? 세탁기죠, 세탁기. 이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세탁기, 그죠? 자, 세탁기는요, 이 모터로서 이 유도 전동기 갖고 이게 세탁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 전자레도 있고 전선도 있고 하면 얘는 전기회로죠. 그래서 교류 220볼트가 이렇게 공급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감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세탁기 겉에 케이스하고 여기 전기회로하고는요. 어떤 전기적으로 절연돼 있어야죠. 이 절연이란 게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어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기적인 회로, 뭐 전동기라든가 어떤 전자 회로라든가 전선이란가 이런 것들이 겉에 케이스하고는 전기적으로 완전 절연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류는 여기서 흐르는 거고 여기는 사람이 만져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탁기가 처음에 딱 드러났을 때는 참 좋아요, 성능이. 근데 이 세탁기를 갖다 우리가 자주 교체하는 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고쳐서 쓰고 하죠. 그러면 5년, 10년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전기회로하고 여기 겉에 케이스하고 요 사이에 절연이 좀 나빠지겠죠. 우리가 5년, 10년 쓰다 보면 뭔가 처음보다는 좀, 그 영향이, 성능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러면 가끔씩 이 전기를 해서 이 절연물이 좀 나빠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누전이라는 거거든요. 누전. 누설주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살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 이상 했을 거야. 뭔가 어떤 장소에서 또뭘 만졌는데 찌릿하는 느낌 들죠. 그게 누전돼서 내 몸속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 요 세탁기에서 누전돼서 이 케이스 만졌을 때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전류가 적게 흐르면 찌릿하고 마는데 만약에 이게 상당히 이게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때는 뭐 찌릿하고 말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잠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감전사고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탁기 같은 우리가 전자제품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세탁기나 어떤 다른 가전제품 보면 아마 이렇게 접지선 이렇게 쭉 뽑아온 게 있을 거야, 아마. 그 접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탁기 같은 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접지선이 어떤 색이냐면요. 보통 접지선은요. 우리가 규격이요. 녹색으로 하게 돼 있어요. 겉에 피복이 녹색으로 돼 있는 거야. 뭐 검은색이나 하얀색 선이 아니고요. 녹색이야, 녹색. 그래서 접지선은 우리가 보통 녹색으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눈에 띄게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만져서 누전 때문에 감전되는 건왜 그럴까요? 사람 몸통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럼 사람 몸통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성인 기준 했을 때, 그죠? 어른 같은 경우는요, 이 몸속에 있는 저항값이요, 한 1000옴 정도 나와요, 1000옴. 그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좀 작기 때문에 좀 저항값이 작죠. 500옴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 내부 저항은 한 500옴에서 한 1000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큰 저항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한테도 내부 저항이라는 게 반드시 500옴에서 1000옴이 있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 많이 가겠어요?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접지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이런 가전제품 만졌을 때도 감전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사람의 내부 저항 500옴에서 1000옴보다도 더 작은 전류가 흐르는 어떤 기로를 만들자 이거죠.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을 또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세탁기의 뒷면에 보면 이 녹색선이 있어요. 이게 접지선이에요. 접지선을 쭉 연결한 다음에 끌고 와서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봉을 박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선해봐야 얼마, 길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요, 아예 내부장이 없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내부장이 없는 그런 전선 없으니까, 이건 불과 1옴, 2옴 정도밖에 안될 거야. 그러면 요 세탁기 접지할 때 녹색선 끌고 와서 우리가 접지봉을 따로 박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도관 있잖아, 수도관. 수도 파이프는 우리 집까지 이렇게 수도 공급하지만은, 물 공급하지만, 그 수도관 쭉 따라가 보면, 땅에서 이렇게 매설돼서 땅속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수도관이라는 게 훌륭한 접지봉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세탁기 끌고 와서, 겉에 피복을 벗긴 다음에, 우리 수도관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수도관에다가. 그러면 그 수도관이 접지봉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지회로 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접지회로가 저항값이 커야 될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죠. 왜? 저항값이 작아야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만져도, 사람의 내부저항은 1000옴 난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접전통에 흐르는 게더 많은 전류 흐르니까 사람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게 접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접지회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항값이 가능한 한 작아야지만이 사람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접지는 접지장 값이야 무조건 작아야 돼. 그래야지 전류가 그 접지전통에서 흐르는 게 많아지니까 사람한테는 거의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접지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접지회로는 저항값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2021년도에 1회 전기사 실기의 1번에서요. 요 문제가요,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쉬운 듯한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저항 요소를 쓰시오. 제가 분명히 접지 저항은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가 뭐냐? 자, 요 그림 볼까요, 한번? 아까 내가 세탁기에서 접지선 끌고 왔죠? 그럼 이 접지선 저항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이 접지 저항값이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 접지음 박았잖아요. 세탁기에서는 이거 수도관을 갖다 대신 쓰는 거죠. 어쨌든 이 접지음 저항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 작아야죠. 즉, 첫 번째 조건이 이 접지 전선하고 도체하고 이 접지 봉의 저항값이 일단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접지음 박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땅이 있죠. 그러면 땅하고 이 접지봉하고 사이에 접촉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접촉할 때이 접촉면에서의 토양과 접지극 사이에 접촉저항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저항이 0이 안될 거야. 그다음에 또뭐 전류가 흘러서 이게 땅으로 이게 방전이 되니까 이 토양 땅의 고유저항값이 커야 될 자가 돼. 얘가 작아야지 전류가 그만큼 빨리 방전하기 쉽겠죠. 아, 접지저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요거. 그죠? 접지도체와 접지전구의 저항값. 그 다음에 접지극과 토양 사이의 접촉저항값. 그 다음에 토양 자체, 땅의 고유저항값이 세 가지가 결정하는 거죠. 접지저항값은.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 3요소니까, 세 가지 저항요소니까 1, 2, 3 이렇게 답하면 되죠. 첫 번째, 요 부분. 그죠? 접지도체 및 접지전극의 자체의 저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접촉 부분. 그죠? 접지 전극과 토양 사이의 접촉 저항. 세 번째가 토양 자체, 접지 전극 주위의 땅, 그죠? 흙, 토양의 저항값이 세 가지가 결국엔 접지 저항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문제의 정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참 쉬운 문제고요. 요 내용을, 접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번 실기 때 나왔던 2020년 어떤 요 실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접지가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